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일잘러 트레이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무조건 강점으로 성과를 만드는 일잘러의 페르소나 형성법의 주제로 오늘 쇼미더 지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쇼미더 지식에 출연해 주신 분은요, 프로 일잘러 트레이너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안우림 연구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온라인 일잘러 트레이너 페르소나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네. 어떤 쇼미더 지식, 어떤 지식 나눔을 보여주실 겁니까? 네, 오늘 사실 현장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두 개 현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현장이 막바지로 갈수록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개인의 커리어 관련된 질문이나 직무 관련된 고민들을 사실은 결정할 수 있는 나의 절대값을 정하는 것들을 오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지식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최근 이제 제가 두 개의 기업이 사실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와우, 이 엄청나게 저희한테는 이제 큰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 시점에 구성원들이랑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컨설팅 종료 몇 주 전에 한 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원원원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정을 좀 미루고 과장님과 원원원을 하는데 핵심은 이제 이직을 할지 이제 퇴사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이제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그 과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오랫동안 설득해서 이제 데리고 오신 분이었고 그 이제 해당 회사에서는 근무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제 본인에게 이제 대표님이 요청하셨던 이 연구개발 업무보다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식으로 이제 생산 현장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뭐 이런 주문 제작을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싫지는 않은데 본인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이 커리어와 좀 다르다.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 된다라는 게 사실 과장님의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전 직장에서 과장님이 기억나는 행복한 과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연구개발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의 까다로운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런 VOC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유관부서를 좀 도와주는 게 사실 저는 좀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고 보니 아니 이제 과장님의 직무는 계속 예전부터 좀 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좀 변할 것 같고요. 이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연구개발 기술로 이제 다른 이들이 해석 못하는 부분에 이제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때 사실 과장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여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저도 컨설턴트지만 과장님은 사내의 그런 부분에서 컨설턴트시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퇴사를 고민하시던 그 과장님은 이제 대표님께 대표님이랑 원원을 하실 때 자신에게 맞는 일의 방향성을 좀 역할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대표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매우 흐뭇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이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RBS라고 해서 Reflected Best Self라는 최상의 자아를 이제 재발견한다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RBS는 이론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긍정조직학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최상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찾아서 이 역할과 이제 나의 수행, 업무를 이제 비교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뭐 차세대 리더들부터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수많은 리더들까지 많은 임원들이 이 RBS 연습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이제 최근에 경영벙커에서도 언급된 이제 퓨처 셀프라는 베스트셀러와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 안 먹었습니다. 안 드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피자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론적인 부분 다 잊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잘 적용할지 도와주는 가인지지 않습니까? 이 RBS라는 단어는 잊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RBS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평생 기억하도록 기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페페로니 피자가 여러분 앞에 배달이 왔습니다. 와우, 피자를 딱 열었는데 페페로니 너무 많아, 너무 기분 좋아, 행복해 라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피자 사이에 페페로니가 있죠. 그래서 이 페페로니를 중간에 넣어서 피페자라고 부릅니다. 피페자. 근데 저는 헛구역질 하신 것 같은데 페페로니가 아인데 이제 어인데 아이는 좀 애교로 봐주시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프레임은 RBS 프레임은 피드백, 패턴, 이제 자아, 상 이렇게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피자 사이에 페페로니 해서 피드백, 패턴, 자아, 상. 여러분 모두 외우셨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피드백, 패턴, 자아, 상. 피드백, 네. 패턴, 자상. 네, 좋습니다. 여기 이 정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모두 공부해서 남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이 피드백은 외부에서 인정하는 이제 사례들을 수집하는 건데요. 저희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가서 뭐 OKR 이제 코칭 또는 성과관리 컨설팅을 할 때 AAR이라는 After Action Review, 셀프 피드백을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피드백은 외부에서 인정하는 나의 성과나 사례들을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드백을 엄청나게 많이 모읍니다. 좀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연구원님께도 여쭤보고, 뭐 김혜미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이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작업이 이제 피드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수집된 피드백들에서 공통 주제와 패턴을 이렇게 엮고 한번 묶어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패턴화 시키면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성과 냈는지 내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습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과 습관이라고도 하고요. 이 패턴에서 이제 자아상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자아상은 조직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페자에서 자아상까지 왔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 피페자를 적용할 분들은 성과 영역을 선택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순서 느낌도 조금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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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피페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순서대로 가면 뭔가 이게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실제 사례도 들고 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드백입니다. 네, 사실 그 자료를 수집할 때 우리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대답의 방향성이나 또 답변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가인지 캠퍼스에 이 강의 파일을 그대로 올려두니까요. 이 아래 다섯 가지 질문을 찾아가셔서 이제 찾으셔서 내 주변 지인들에게 꼭 피페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피드백에 사용하는 질문 다섯 가지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당신이 보시기에 저의 업무상 강점은 무엇인가요? 또 당신에게 제가 기여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또 내가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행동했을 때 언제였습니까? 저와 함께 일하시면서 가장 긍정적이었던 저와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팀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 다 자르고 이런 질문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저희 김경민 대표님 영어 이름이 로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사랑합니다 로빈. 저희는 사랑합니다가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로빈. 이번 추석을 맞아서 저는 보다 이제 개인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이제 긴밀히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해 저의 강점을 찾고 발전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솔직한 생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로빈이 보시기에 저희 업무상 강점은 무엇입니까?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셔도 엄청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강점을 의미 있게 활용한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뭐 로빈 덕분에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작성하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꼭 이제 다양한 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성장하려는 분야에서 이미 탁월한 실력을 성과를 내고 있는 그게 이제 마스터 코치라고 합니다. 이 마스터 코치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가려면 달나라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너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저기 예시로 로빈 김경민 대표님도 갖고 가지고 오셨지만
일반적으로는 네. 이 주변에 마스터 코치 또는 주변에 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내가 입사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수 또는 이제 경력이 이제 연차를 쌓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속해 있던 곳의 팀장님. 팀장님이 사실 여러분들의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팀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직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이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같이 있던 내 사수였던 사람이나 아니면 팀에 있었던 팀의 리더였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강점 발견하기 토크시트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으시면 이 토크시트에 한번 쭉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피드백을 줬는지 그 아래에는 강점 세 가지 그리고 아래에는 사례 한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들이 모인 셈이겠죠. 이 피폐자에서 P가 끝난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이제 여러 가지 수집된 피드백들에서 공통 주제와 패턴들을 이렇게 묶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모았다면 좀 분류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패턴화 시키면 이제부터 나의 성과 습관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제 피드백은 다 과거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했던 공통된 나만의 그 정말 급박한 상황일 때 빨리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성과를 내는지 나도 모르는 나의 습관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패턴 자체를 활용하기가 어떤 패턴 영역을 묶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이 GPT를 통해서 MEC를 했고요. 개인 특성, 환경, 시간, 과업 및 직무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어온 많은 이제 피드백들 중에서 뭐 개인 특성의 경우에는 당신의 성격이 이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지식 때문에 문제 해결하기 좋았습니다. 뭐 당신의 가치관이 우리 팀워크에 너무 도움됩니다. 아니면 당신의 경험 자체가 우리를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피드백을 이제 패턴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인데요.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장소에서 좀 더 강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또는 당신은 뭐 상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엄청난 강점이고요. 또 당신은 이전에 했던 해외에서 살았던 많은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환경에 대한 이제 패턴입니다. 또 시간도 있고요. 경력 단계, 업무 속도, 행동.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과업 및 직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환경에서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직무를 하는지 과업 성격도 이제 복잡한 이제 과업을 하는지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것을 잘 하는지 이런 패턴 예시도 함께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제 분류하시면 좋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토크시트를 활용하신다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시트에 여러 글자를 써주시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하셔서 패턴화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 2부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겠죠.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패턴화 시키고 그 다음에 자아상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이 토크시트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자아상으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폐자의 마지막인데요. 네, 사실 이 자아상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나의 자아상, 특히 일하는 일터에서의 자아상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물음표를 많이 던지는 순간인데 이제 나 스스로가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자아상 자체는 조직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역할을 설정하면 나의 성과 영역, 이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아, 이 부분은 내가 성과 낼 수 있겠다, 확 잡아오고 또 이 부분은 내가 성과 낼 수 있겠다, 확 잡아오고 이런 선택을 가능하고요. 이 반복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상을 발견할 때 사용하는 질문은요. 나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는 무엇입니까? 사실 기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나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지금 내가 취할 수 있습니까? 또 나의 최상의 모습, 생각했던 나의 최상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의 지원이나 또는 물질적인 자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아상을 발견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 지금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닌데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네, 경우도 얘가 또 이상한 생각하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네, 어쨌든 맞습니다. 요청을 할든 뭐 어떤 패턴화를 시키든 어떤 이런 것 작업을 할 때 네. 요런 타이밍에 조금 어떤 식으로 해야 상위 리더나 경영자나 봤을 때 네. 아, 얘가 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애씀이 느껴지는지 이거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카카오톡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조직에 더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표현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사이드 아니면 부업 이런 것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 사람 부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내 팀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나의 역할을 알고 싶다. 이런 방향성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자아상 역할 실제 사례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코칭했던 분이나 아니면 제가 물어봤을 때 실제로 대답해 준 사례들로만 들고 왔고요. 어떤 마케터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문화를 만드는, 문화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마케터 직무이지만 그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나는 고객이 가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이제 돕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제 컨설턴트 분도 계셨습니다. 또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부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구성원들의 동기를 찾아주고 성장을 독려해주는 친구입니다. 이런 부대표님도 계셨습니다. 또 실력 있는 이제 CTO급의 개발자 분이셨는데요. 나는 아이디어를 경영자의 아이디어를 앱으로 구현시켜주는 이제 창조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예술가입니다. 라고 디자이너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저랑 점심을 먹으면서 했던 내용인데 비영리단체 담당자분이 저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연결다리를 놓아주는 오작교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어떤 뭐랄까 그 성과에서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니라 사실 개발자분도 CTO분이시고 디자이너분도 팀장님이시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듣고 나서 아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찾아본 계기가 되었던 거죠. 저의 어릴 적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폐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14시간 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제 사례인데요. 저희 가인지 컨설턴트로 이제 지원을 하고 싶은 한 지원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어제 14시간 전에 어제 저녁에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 사례를 그 자리에서 허락을 받고 바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마침 너무 좋은 시간이었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피폐자 실제 사례입니다. 피드백 패턴 자아상 순으로 피자 사이의 페페로니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생활 때부터 시간 순으로 제가 피드백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동아리일 때는 이제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굳이 동아리에서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셨을 때는 하려는 일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해서 늘 최선의 선택을 유도한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당연히 사전 과제는 내준 상태였고요. 또 스타벅스에서는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제 스타벅스 매니저로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전 직장에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좀 더 생산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환경을 이제 리더에게 제안하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데 이 사례들을 쭉 써보고요. 여기서 패턴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전에 보시면 막 동그라미가 막 쳐져 있습니다. 제가 막 패턴을 발견한 사례인데요. 이제 패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환경 설계를 하는구나 라는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동기를 사람들에게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시스템을 좀 구체화시키는구나. 네 번째로 해결책이 안 보일 때, 정답이 안 보일 때 여러 대체 방안을 이제 모색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패턴 이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죠. 이 네 개가 맞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맞는 것 같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이제 사실 자아상인 거죠. 그래서 자아상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시스템이나 환경 설계라는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서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콜럼버스라는 단어가 딱 떠오른 겁니다. 이제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방법과 수단을 이제 찾아내서라도 달성하는 그런 지병함과 환경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환경 설계의 콜럼버스다 이 자아상을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 이 자아상을 바탕으로 이전의 선택들을 한번 역순으로 패턴과 피드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자아상이 내가 봤을 때 가슴이 정말 뛰는 자아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너무 가슴이 뛰고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가인지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해주신 만큼 또 이 환경 설계의 콜럼버스라는 자아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페르소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남이 나를 못 보도록 감추는 막 가면이라고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만났던 여기 정호연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일 잘한다는 사람은 모두 그 자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지금. 이 자아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했을 때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 자기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컨설턴트들에게 항상 리더들이 하는 말이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탁월하게 잘 해라. 이런 조언과 피드백을 이제 컨설턴트들에게 리더들이 해줍니다. 이런 방면에서 봤을 때 사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먼저 피드백을 수집하고 그것을 패턴화시켜서 나의 자아상을 만드는 이런 방향성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피폐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폐자 너무 잊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잊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들 정도로 저는 이제 항상 이거를 예전에 신입사원 때 하면 되지 팀원일 때 하면 되지 뭐 팀장일 때 하면 되지 이렇게 항상 놓치고 있었는데 피폐자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인 것 같아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우림 연구원님은 그 자아상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사실 이전에 나왔던 자아상에서 컨설턴트가 좀 제 자아상입니다. 가인지에서 자아상인데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고객이 가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조언자입니다. 가 사실 제 자아상이고 여기 살짝 끼어났는데 들켜버렸습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쇼미더지식을 시청하신 분들께 고객이 가치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턴트로서 또 일잘러 트레이너로서 잘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와 댓글에도 이렇게 따봉 쌍따봉 이렇게 유하나 회원님께서 쌍따봉을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네. 또 일잘러 트레이너로서 또 격려의 메시지 오늘 이야기 나눠주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나의 역할을 알면 사실 성과낼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알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에서 저에게 요청했을 때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프레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처음부터 뭐 이런 자아상을 갖고 성과를 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코칭하고 다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야구 선수가 타율이 좋으려면 한 번에 집중해서 이렇게 휘두르는 것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집중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휘두르는 횟수가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피폐자를 나의 지인들을 이제 나의 지인들 내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긴다는 이제 개념으로 지금 나의 이제 사수와 부사수 분들에게 이런 개념도 있는데 저한테 한번 피드백 해주시고 저도 한번 해드릴게요라고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말 중 하나가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이라고 해서 그 값은 여러분이 지불하는 것이지만 그 가치는 사실 여러분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과 가치는 별개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짜로 이 RBS를 피폐자라고 이 활용한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과를 응원하는 온라인 일잘러 트레이너 다음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라인 일잘러 트레이너께서 실천해보자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피폐자 세 가지 가지고 보다 더 성과내시는 그리고 성과낼 부분을 찾아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쇼미더지식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지식은 사랑입니다!